이름을 바꿨죠? 개혁국민운동본부인가요? 예, 개혁국민본부. 예, 원래 개싸움국민운동본부였는데 이름을 바꿨군요. 조국 수호 집회 당시에 후원금 계좌가 김모 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였다라는 거고요. 개인 계좌. 이종원 개국본 대표 개인의 페이팔 계좌도 같이 고지가 됐었군요. 그런데 이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후원 계좌도 바로 같은 계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후원금을 개인 유튜브 후원금과 구분 없이 같은 계좌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하냐의 논란이 있고 개국본 측은 후원 계좌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존 주장과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국본 회원 A씨는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회 후원 계좌에 개인 페이팔 계좌 붙여놓은 것 자체가 후원금이 얼마나 불투명하게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개혁 집회 응원을 위해 후원했지 개인 유튜브 방송 후원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조계에는 사기와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이종원 대표 측은요. 직원이 실수로 그 계좌를 올린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건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직원이 실수를 했어도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쉬운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요. 예컨대 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피해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사기를 갖다가 당하면은 그 뭐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만 원, 10만 원이 몇만 명이 되면 그 피해 금액이 다 모으면 몇 억, 몇십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어떤 법이냐면 기부금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하면은 이런 그 피해자가 없는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등록 같은 것들을 그 모금할 때 등록을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목적, 기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집하는 방법, 뭐 계좌로 받을 것이냐, 어떤 계좌로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보관하는 방법, 이 돈을 남았을 때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만 원, 10만 원 낸 사람들이 일일이 피해자 조사 받아가면서 수사를 갖다가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기부금품법에 등록을 했는지 만약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등록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걸 갖다가 보고 만약에 거기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은 그 본인 개인 유튜브 계좌와 그 조국 수호 집회의 후원 계좌 같았다라는 부분은 좀 한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만큼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은행 계좌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은 자기 개인 이름으로 했다는 건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석연치 않은 건 또 해킹을 당했다. 관리 소홀의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이고 수사 중이죠. 그 부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말하자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조국 백서를 만들어 하지만 그 백서를 몇 개 만들었는지 한 장에 한 개당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좋은 뜻으로 했다면 보다 투명하고 보다 독자적인 계좌를 열어서 기본적으로 기부금품법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